조계사에서 봉행된 고 김복동 할머니 49제는 고통과 분노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으로 승화시킨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추모의 시간이었습니다. 4.3 사건을 앞두고 제주 평화공원에서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네팔에서 불교 성지의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힌두교 성지 갠지스강에서 종교 간 화합을 다짐하면서 미래 한국 사회의 상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 증심사와 용인 법륜사 등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세터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가 운영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명상 컨퍼런스가 다음 달 8일 서울 의대 최훈동 교수의 특강과 함께 시작돼 최근 거세지는 명상 열풍을 이어갑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했습니다. 국내 사찰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연주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 추모 49제가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으로 승화시킨 김복동 할머니의 숭고한 삶이 숙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사진 속 환한 웃음 속에 감춰진 한 많은 생을 뒤로한 채 떠나간 고 김복동 할머니. 지난 1월 28일 93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김 할머니의 49제가 아미타불이 모셔진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상주 역할을 맡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눈물 어린 추모사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부처님 곁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보아 주소서. 김복동 할머니는 만 14세 때인 1940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해방되고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뒤 김 할머니는 끔찍했던 위안부 피해 경험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연대 회의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빈 세계 인권 대회 등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의 참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남아있는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투쟁해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 보상도 받을 겁니다. 1926년에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신심 깊은 불자로 자랐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간 8년 세월, 친정 어머니는 양산 통도사에서 매일 기도를 올렸고 이후 김 할머니는 부처님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아니 김복동 조사님, 잘 가세요. 이 세바지에서 겪었던 아픔, 슬픔, 분노는 모두 놓으시고 행복하고 향기 가득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렵게 살며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전쟁을 겪는 나라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기도 했습니다. 삶 자체가 아픈 역사였던 김 할머니는 평생 소원인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단 22분. 끝까지 싸워달라는 김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남은 22분을 위한 마지막 당부이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계엄군과 싸우다 숨진 고 김동수 열사를 기리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가칭 지광 김동수 열사 기념사업회 재건준비위원회는 최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업회 위상정립방안과 추모제 준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불련 8구 학번 전국동기회와 대불련 광주전남지부 동문들이 주축이 된 재건준비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열사의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열사는 조선대 학생으로 대불련 전남지부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전남도청 항쟁본부 시민수습대책위원회로 활동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빚어진 제주 4.3 사건을 추모하고 상처를 보듬는 데에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당시 목숨을 잃은 스님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제가 봉인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1949년 2월, 4.3의 광풍 속에서 제주시 도평리 용장굴 주지 백삼만 스님은 초벌대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백삼만 스님은 2008년 조성된 제주 4.3 평화공원에 3만여 4.3 영령들과 함께 위패가 봉안됩니다. 어제 4.3 평화공원에서는 집전하는 스님이 3만 영령들의 혼을 불러 행사 장소인 교육센터 다목적 홀에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제주 안심정사가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무차수륙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역사의 변환기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이 계신 곳을 국내외를 방문하고 제가 가서 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영가들이 모든 한들을 다 풀고 정말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셔서 자손들도 번창을 하고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한 무차수륙 영산대제에는 유족들도 함께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빚는 등 순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족들은 영산제를 상생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주 4.3이라는 비극적 역사에 대하여 경건하게 성찰하고 공동체적인 자기 반성의 시간을 마련하고 아픔과 슬픔을 공동으로 치유하고 서로 보듬을 수 있는 진실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주 안심정사는 일제강점기 징용과 징병 희생자를 위한 수륙대제도 일본 교토 고려사에서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4.3 당시 대전 형무소에서 희생된 600여 명과 제주 4.3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순 순천 사건 희생자를 위한 영산제도 봉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4.3을 4.3 때 돌아가신 분을 희생당한 분이라고 합니다. 희생당한 분이 아니라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이 땅이 자유와 이 땅이 민주와 이 땅이 인권과 이 땅이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4.3 당시 제주 불교계는 스님들이 활발한 사회 참여 속에 이웃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받습니다. 불교계가 4.3에 희생된 영령과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고 동시에 피해에 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병철입니다. 제주도의회 불자의원 모임 길상회가 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길상회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불교연합회장 석용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천태종 문강사를 방문해 제주불교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길상회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회기 기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각 그 사찰을 다니면서 우리 의원들이 법회를 한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 석용 스님은 올해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변모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와 제주 불교 연합회가 추진 중인 불교 회관 건립에 길상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는 인도와 네팔에서 진행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부처님 4대 성지 순례를 동행 취재해 기획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로 부처님 탄생의 나라 네팔에서 불교 성지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힌두교 성지 갠지스강에서 종교 간 화합을 다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구의 지붕 히말라야의 땅 네팔. 네팔하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수완 분화 사원과 보드나 사원 같은 유구한 전통의 불교 사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로부터
역사, 경제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네팔은 인구의 87%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네팔에서 불교 신자는 인구의 8%에 불과하며 밀교와 티베트 불교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인도 고대 불교의 마지막 유산을 간직한 네팔 불교의 자부심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네팔을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네팔 불자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면서 한국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박영식 주 네팔 대사와 함께한 만찬에서 양국 교류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런 계기로 우리 한국과 네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모든 종교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Now we have to learn a little bit from Korea how we should work for the preservation of heritage sites. 겐지스강은 힌두교의 성지이지만 불교 경전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로 겐지스강의 모래라고 하는 항아사 등 여러 비유가 등장합니다. 겐지스강은 평온을 비옥하게 만들면서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의 풍요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초기 불교를 연구한 동국대 황순일 교수는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교화 된 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약화된 주된 원인으로 이는 이슬람교의 침입이란 외부 요인에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가 막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새로운 사상을 리드하면 힌두교가 따라오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딴뜨라, 밀교가 시작되고 나니까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이 없어져 버리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처님 발자취를 쫓으며 이 시대 종교가 나아갈 길을 고민했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에도 발걸음을 맞춰 걸어간 인도와 네팔 성지 순례의 길에서 상생과 화합이란 결실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 새 이사 후보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대진 스님이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 후보 추천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관위는 오는 7월 20일자로 이사 임기가 끝나는 현 이사장 자광스님 후임 이사로 덕문 스님과 대진 스님을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덕문 스님이 동국대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후임으로는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초심호계 위원 성화 스님이 역시 복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종관위는 오는 26일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이들 이사와 감사 후보자 2명씩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조계종이 역량 있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불교 시민사회단체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공모는 환경과 종교 평화, 사회복지, 이주민, 사회적 약자, 국제교류, 재생에너지 등 지정 분야와 경제, 생명, 방송, 여성 등 비지정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원금은 모두 3천만 원입니다. 조계종은 지난 2001년부터 공모를 통해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왔고 지금까지 55개 단체, 11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익적 형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이른바 공익형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지역단체 간 협력체제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공익형 템플스테이는 삶의 활력소와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구성원들에게 템플스테이 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종의 나눔 템플스테이입니다. 대상은 지역의 NGO 단체를 비롯해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 과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찰 체험과 자유시간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연간 30회 정도
5월 1일 이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진행 프로그램과 희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예정 중입니다. 지난 15일 증심사 추백루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지역의 20여 개 단체 대표들이 참가해 공익형 템플 스테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광주 여성의 전환을 비롯한 단체 다섯 곳이 증심사와 템플 스테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교와 종교가 우리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도 청년센터 더습도 증심사와 불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공익형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에게는 무료에서부터 참가자 한 명당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체험이 가능하도록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증심사는 지난해 11월 새로 취임한 중현 스님의 100일기도 회향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정서적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순 제2 신도들을 위한 진행활동 애국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간, 기회, 체험의 장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공익형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최근 불교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하는 나눔 템플스테이가 확산되면서 참여 대상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용인 법륜사의 경우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무료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불교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모입니다. 최근 다양해진 명상 프로그램 속에서 정신치료를 접목한 불교 명상과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자애 명상을 주제로 한 명상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해 최훈동 서울대 의대 교수와 김재성 능인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8주 특강으로 진행되는 명상 컨퍼런스는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김복래 기자입니다. 명상을 통한 힐링과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BBS 아카데미 명상 컨퍼런스 8주 강좌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강좌는 지난해 장현갑 교수 초청 강좌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건강과 행복의 길, 명상의 그 길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최훈동 서울대 의대 외래교수와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 네 강좌식을 맡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최훈동 교수는 정신치료와 불교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초기 불교 전공자인 김재성 교수는 초기 불교에 입각한 자애 명상 지도로 각각 불교 명상 분야의 베테랑급 지도자입니다. 최훈동 교수는 불교와 정신치료, 명상이라는 주제 아래 임상 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지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의 심리적인 요소, 또 명상의 심리치료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서 우리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애환들을 다루고 해결해주는 심리치유적인 기능을 다하는 불교와 명상을 아주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융합시켜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김재성 교수는 자신의 행복과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자애 명상이라는 주제 아래 자애 명상을 이론적 근거와 실제 수련을 네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습할 예정입니다. 타인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실천하면은 자기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이것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익혀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BBS 명상 컨퍼런스는 다음 달 8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참가자를 접수받고 있고 스님과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만공회원에게는 수강료 특별 우대가 주어집니다.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명상 붐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복래입니다.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가 회원수 6만 1,000명을 넘어서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BBS TV에서 전법 발언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BBS TV는 오는 25일 11시 40분
만공의 모연방송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를 편성해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방송은 현대 한국불교와 함께한 BBS 불교방송, 한국불교문화를 주도해온 BBS 불교방송이란 주제로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 BBS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 과제를 짚어봅니다. 우리 시대 힐링 멘토 마가스님과 BBS 남녀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자로 나서며 선상신 사장과 완주 안심사 주지 이련스님이 패널로 참여하고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불자가수 장미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이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특설 무대에서 녹화된 방송은 90분으로 편성돼 오는 25일 11시 40분 본방송을 시작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하루 1회 BBS 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국내 사찰로서는 최초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을 창단했습니다. 악계 선율 속에서 미래 불교의 꿈나무가 커갈 BUD 유스 오케스트라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주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법당에 모인 청소년들이 성인 오케스트라단 연주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BUD 유스 오케스트라단 단원들입니다. 한국불교대학은 지난 17일 초중고 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불교 포교와 청소년 심성 교육을 위한 방편입니다. 현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맞는 그런 단체가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하고 이 포교의 방편으로서는 이 오케스트라만 한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단순 악기 교습 차원을 넘어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만들어진 것은 불교계에서 처음입니다. 학생들이 개인 악기만 구비하면 누구나 무료로 교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성인 오케스트라단인 BUD 챔버 오케스트라단 단원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모집 인원은 금세 채워졌고 대기 인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플룻을 한 달 동안 정도 배우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싫어하고 선생님도 좋고 해서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BUD 유스 오케스트라단은 올해 말 사찰 안에서 소규모 연주회를 가진 뒤 내년부터는 다양한 협연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콘서트하우스나 아니면 오페라하우스에서 이서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랑 같이 해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대규 규모로 그렇게 한번 공연을 가질 생각입니다. 유스 오케스트라단 창단으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활동하는 음악단체는 합창단 8개, 전통풍물단 1개, 오케스트라단 2개 등 모두 11개에 달합니다. 한국불교대학의 포교활동이 불교음악에 그대로 녹아있는 셈입니다. 이 대승경련에서도 늘 이 보고 듣는 것, 특히 음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법을 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이 자체가 부처님 법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불교대학 BUD 유스 오케스트라단 창단이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불교계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인기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기행을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합니다. 상반기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하반기는 8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봄을 상징하는 꽃과 계절을 부르는 전령으로 인식된 새를 함께 그린 화조화들이 한자리에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관 2층에서 조선 후기와 20세기 초반 서화 등으로 구성된 기획전 마음으로 듣는 새들의 노래를 오늘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엽니다. 외국에 흩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목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는 위안부 관련 주요 문서를 지역별로 분류한 4권짜리 목록집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려한 자연 경관과 전통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사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체계화된 템플스테이는 갈수록 진화하면서 이젠 공익적 목적의 나눔 템플스테이가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주변 지역의 각계 단체들도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실현하고 참여하기 위해 종교를 뛰어넘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인데요.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템플스테이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장이 되고 나아가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